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 언약의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사람, 그리고 언약의 사람, 그리고 말씀의 사람, 전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이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인도받고 싶은지 함께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말씀 맞네. 제가 영어로 하고 영어로 듣고 메시지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살아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초등학교 in elementary school에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crazy man,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많은 아이들을 shoot, 쐈어요. 총으로.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주간에 총기 사건뿐만 아니라 미국에 여러 총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in church 어떤 사람이 총 들고 들어가서 예배하고 있는데 총으로 쐈어요.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영어로 볼게요. There are many times when we fall into problems that doesn't seem to go away. Family problems, work problem, 그리고요. Children problems, worries about an uncertain future. Spiritual and physical problems are constantly before us. Why do their problems come? Is there a solution? Of all creation, only the mankind wa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자, 모든 문제, 자, 따라합니다. Problems. 문제들이 오는데 그 문제가 오는 reason why. 왜 문제가 올까요? Why? Why people are unhappy?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Because they are separated from God.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게 창세기 몇 장이냐? Genesis chapter 3 problems.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 있냐? Original sin. 뭐죠? 원죄 가운데 있어요. 원죄. 모든 사람 이 문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어. I'm so kind. 나 너무 착해. I'm so smart. 나 너무 공부 잘해. 나 너무 뭐 rich. 나 돈 많아. 그래도 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오셨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 Because he saved me.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Save me. Save me.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있지만 내 마음 속에 오셔야 되죠. Come into my heart. 내 마음 속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영어로 기도할게요. 따라합니다. 전 선생님 따라합니다. To follow me. 저 미국에서 온 랩런트들 전 선생님 따라하세요. 그럼 전 선생님이 Dear loving God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죠? Dear loving God 같이 하면 됩니다. 알겠지? 해준아? 오케이. 다 같이 따라합니다. 혜성이도 따라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Dear loving God. Thank you. 자, 눈 감고, 눈 감고. 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오세요.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Dear loving God. Thank you. Thank you for sending Jesus Christ to save me. Thank you for sending Jesus Christ to save me. I'm now confess that Jesus is the true prophet who is the only way to God. Way to God. I believe that He alone is the true priest. He alone is the true priest who freed me from the curses of the sin and death. I believe that He broke Satan's power as my true king. Please come into my heart and dwell in me forever as my Lord.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자, 우리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God is with me. 자, 옆에 얘기합니다. God is with you. 그리고 얘기합니다. God is with us.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요거 기억하면 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는 따라합니다. 남은 자.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6장 13절에 남은 자가 뭐죠? 따라합니다. Remnant. 우리는 렘넌트인데요.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릴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Jesus is the Christ라는 이 복음, the gospel 가지고 이 세상, 237 나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따라합니다. 70 제자. 이게 70 disciples. 뭐죠? 제자입니다. 제자. disciples. 말씀을 따라가고 흔들리지 않는 70 제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70인 제자들 세우셨어요. 어디에다가? 현장에다가. 왜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 전 현장에 복음 운동 일어났죠. 그게 누구냐? 70 제자.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남은 자. 70 제자고요. 따라합니다. 남는 자. 어떻게 하면 남을 수 있을까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Power. 힘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힘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 따라합니다. Spiritual power.
영적인 힘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냥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 머신 아니에요. 머신 아니야. 우리는 뭐냐?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받은 인간은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내가 화가 난다. 내가 기쁘다. 혹은 내가 슬프다. 감정 가지고 있죠. 내가 저 친구를 싫어해. I hate you. 그 싫어하는 거 그 상대방이 느낄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말을 안 해도 둘이 싸웠다. 엄마 아빠 싸웠다. 그 느껴질까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당연하죠. 아무리 숨 큰다고 숨 커도 느껴집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디에 됐냐? 따라합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을 계속 쌓아가야 됩니다. 오늘 한번 했다. 그게 쌓이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쌓이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까 우리 기도했는데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게 뭐냐?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냐? 따라합니다. 70군데 지역.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힘 없으면 내 옆에 있는 내 자녀 살릴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어요. 뭐 없으면? 영적인 힘 없으면. 집에 엄마가 힘이 없잖아요. 집에 엄마가 힘이 없으면 그 가정 살릴 수 없죠. 근데 렘넌트 한 명이 힘이 있다. 그 렘넌트 때문에 그 집이 다 삽니다. 진짜. 그래서 뭐냐? 영적인 힘. 70군데 지역 살리라. 이 말은 뭐냐?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려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70제자고요. 내가 70제자입니다. 그리고요. 뭐라 했죠? 남을자. 나는요. 앞으로 흑암 문화를 뭐죠? 복음의 문화로 바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237개 전 세계 세상에 전 세계 237 나라에 all the nation 모든 나라에 복음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전 세계 아까 전에 미국에 초등학교에 총기 사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아마 스페니쉬인 것 같았는데 그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 우리 아들을 제발 용서해달라. Please forgive my son. 내 아들 제발 용서해달라고. 나와 우리 아들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흑암 가운데 지금 전 세계에 빠져있는데 그 문화를 바꿀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내 가족이 그 초등학교 있었다. 그 끔찍하잖아요. 근데요, 지금 237 나라가 그런 상태.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릴 뭐냐,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자. 70, 뭐죠? 종족. 그래서 어제 한 렘넌트가 전도학 들으러 교회 왔어요. 전도학들을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왔냐 물어보니까 혼자 왔대요. 혼자 왔대요. 그래서 그 렘넌트가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미국계의 한국인이에요. 미국계. 그러니까 엄마가 아메리칸, 미국 사람, 아빠가 코리안. 근데 이혼했대요. 디보스. 이혼했는데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한대요. 그러면 그 친구는 뭐죠? TCK죠. TCK, Third Culture Kids. TCK인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게 뭐냐? 70 종족입니다.
동네에서 만났대요. 70 종족 하고 있죠, 이 렘넌트는. 자, 그 다음 뭐죠? 남길자. 남길자인데, 뭘 남길까요? 후대를 남겨야 됩니다. 앞으로 후대 통해서 뭐가 바뀌냐? 전 세계 나라를 살릴 것이다. 70나라. 70나라인데요. 전 세계 2, 30나라를 다 살릴 겁니다. 그래서 요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으라 하셨죠? 뭐라 하셨죠? 평생을 놓고 그림을 그려라 하셨습니다. 평생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70 제자로 불러주셔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음으로 영향을 주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친구들을 살리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전문성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후대를 남기고 70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방금 요거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70제자고 내가 힘이 있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똑바로 해라. 말안 해도 살릴 수 있습니다. 똑바로 해라. 이거 말하는 사람들은 하수예요. 하수 인생. 근데 말안 하고도 영향력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돼야 돼요. 막말 많이 하고 설쳐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하수. 그 2등.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따라합니다. 나는 2, 3, 7 나라 살릴 70인 제자로 그한 사람으로 나가겠다. 알겠죠? 그한 사람. 그한 사람 있으면 됩니다. 그한 사람이 70명. 또그한 사람이 70 제자. 또그한 사람 만나는 사람이 제자. 그러면 세계복음화 할수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꼭그 언약으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자, 정리하고 갈게요.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렘넌트 전도학 제목 뭐였나요? 10가지 발판 하고 있는데. 자, 1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른 교회 가도 되고, 교회 안 와도 돼. 맞죠? 3명. 혜성아, 다른 교회 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한국에 왔는데, 하나교회에 왔어요. 그럼 이게 누구 마음인가? 할머니 마음인가요? 엄마 마음인가요? 누구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왜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 만났어요?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아, 힘들어요. 나 우리 집에 안 태어나고 싶은데요?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그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몸에. 뭐, 정자, 난자를 뭐, 좋은 집으로 보내고 할수 없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노바디.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다. 나는 너 따위에 도움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도움 안 받아도 될 만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금 나와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고 가신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 도움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나 도와주지 마. 다 건드리지 마. 그거는 노바디가 아니죠. 노바디 뭐냐? 도와주지 않아도 도울 수 없는 환경이 와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알겠죠? 요셉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있어. 전도사님,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뭐냐? 절대주권. 절대주권 가운데 있으면 뭐가 보이죠? 하나님 방법 뭔가요? 예수?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세상에 문제가 오는 이유가 돈 없어서 아니에요. 이제 돈 얘기해가지고 죄송한데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미국에 미국 얘기해서 죄송해요. 계속 미국 얘기합니다. USA 미국에 디트로이트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거기는 마약, 드러그, 마약하는 중독자들이 마약을 거래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라고 파는 동네예요. 디트로이트. 근데 그 동네에 어떤 아빠가 어떤 고아원에 있는 orphan, 고아원에 있는 그 엄마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형편이 엄청 어려웠어요. 돈 한 개도 없었어. 아빠는 알고 보니까 엄마가 결혼하고 애가 한 다섯 살쯤 됐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마약을 팔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식이 두 명 있었어. 다른 자식. 실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엄마가요. 얼마나 지혜가 있었냐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요. 애들이 시험을 치잖아요. 빵점 맞아요. 빵점. 계속 F, fail. 계속 fail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이 아이한테 뭐라 했냐. 너는 할 수 있어. 응? 빵점 맞아. 학교에서 혹시 엄마 부른 적 있는 사람. 내가 너무 말썽 피워가지고 엄마를 학교에 불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학교에 엄마 오세요 한 적 있는 사람 없죠. 이 친구는 맨날 어머니 학교 오세요. 아들이 시험 페일 됐습니다. 친구하고 싸웠습니다. 엄마가 맨날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거 좋은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엄마가요. 이 아들한테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요.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무슨 비전을 품었냐. 나는 닥터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선교하는 의사가 될 거야. 그 꿈을 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돈 없어요. 그리고 엄마는 어디서 일했냐면 어떤 교수님 집에 청소하는 일이에요. 청소부. 엄마 청소부였어. 청소부지 그리고 애들 보는 베이비시트. 애들 봐주는 베이비시터였어요. 근데 이 엄마가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아들들을 키웁니다. 도서관도 보내고 공부도 구구단도 외우고 중간에 엄마가 또 정신병 가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최초로 샴 쌍둥이. 머리 이렇게 붙어서 낳는 애기 알아요? 샴 쌍둥이. 세리 알아? 머리 이렇게 붙어서 태어났어. 애기가. 쌍둥이인데 머리가 붙었어요. 근데 이 수술을 성공한 의사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최초로 그 의사가 이 샴 쌍둥이 그 머리 뇌 수술을 성공하는 이게 뇌 브레인 쪽에 의사가 됐죠. 그분이 누구냐? 미국의 장관까지 하신 벤 카슨 박사입니다. 미국에서 장관까지 했어요. 돈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품었냐? 비전을 딱 품은 거예요. 나는 미셔너리 닥터 될 거야. 나는 선교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리고 그 엄마가요. 꼴찌했을 때 너 왜 이렇게 못해? 공부 좀 해. 어? 왜 이렇게 무식해? 어? 엄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알아?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셔너리 닥터. 신경계에서 브레인에서 최고 명의가 돼요. 그리고 장관까지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뭐 붙였냐? 따라합니다. 방법. 따라합니다. 방법. 자기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 그거까지밖에 못 가요. 우리는 뭐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요거 언약 가진 사람. 알겠죠? 요거 언약 가집니다. 그럼 뭐가 생기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직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요 힘으로 공부합니다. 요 힘으로 직장 가서 돈 벌어요. 요 힘으로 우리 랩런트 양육하는 거예요. 저기 제가 말했던 디트로이트에 있는 저 벤카슨, 벤이라는 저 소년 친구들이 맨날 놀렸어요. 옷도 거지같이 입었고 옷도 맨날 이상한 거 입었고 학교에 왔는데 너는 맨날 꼴찌 한다고. 근데요 뭐가 있었냐? 힘이 있었어요. 무슨 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힘. 그 힘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네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약서. 뭐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는데요. 오늘 전도학 보고 지나갈게요. 첫 번째. 뭐냐? 따라합니다. 나를 살려라. 두 번째. 따라합니다. 가정을 살려라.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237을 살려라. 쉽죠? 요거 세 가지입니다. 딱 메시지. 누굴 살려요? 나를 살려요. Save me. 그리고요. 가정을 살려. Save your family. 너의 가정을 살려요. 그리고요. 237 세계복음화. World Evangelization. 세계복음화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6월 학원복음화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뭐 할 때? 따라합니다. 예배. 내가 예배할 때.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기 임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임하는데 내와 관계된 현장의 역사예요. 그러면 내가 두고 온 학교, 내가 두고 온 가정, 내가 두고 온 모든 곳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고 뭐가 임하냐? 참된 평안이 임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신기하죠?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뭘 보내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 오늘 안 나온 랩런트에게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누굴 보내신다고요?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가난하게 하고 불쌍한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그리고 뭐 할 때? 기도할 때 랩런트가요. 어떤 랩런트가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전사님 다락방 갔을 때. 그러니까 무슨 기도한다 그랬어?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한다 그랬잖아. 기억나? 성령 충만 놓고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뭐 할 때? 따라합니다. 찬양. 우리 랩런트들 찬양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앞에서 여기 선생님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과 랩런트들 찬양할 때 예배 시간 역사는 허감이 박살난다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찬양 잘 안 하죠? 찬양 많이 하세요. 알겠죠? 찬양할 때. 그래서요.
우리의 신분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무슨 빛이냐? 따라합니다. 창조의 빛. 창조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에 창조의 빛이 임해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빛이 비춰지면 내가 살아요. 그 창조의 빛이 우리 집에 비치면 우리 애들이 살아요.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애들 듣습니까? 엄마가 잔소리하면 애들이 싫어합니다. 잔소리 교육도 필요해요. 자, 그래서 창조의 빛으로 뭘 살리냐? 237 나라 살릴 만큼 빛이 임해요. 뭐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근데요, 반대로 짜증내고, 불신앙하고, 불신앙을 막 믿고 있고, 너는 안 된다고. 엄마들이, 너는 안 돼. 그런 엄마 없죠, 우리 다락방에는. 너는 안 된다고. 엄마가 믿고 있어요. 아, 내 남편은 안 돼. 그 믿고 있죠. 그게 믿음도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 내고, 짜증내고, 슬프고 하면 뭐가 임할까요? 매일 짜증내고, 화내고, 슬프고. 말씀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요것만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탄 나라 임하지. 지옥 같아져요, 지옥. 지옥 같은 거 아나요? 진짜 집 지옥 같다. 전도사님 그랬는 거 느낀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 집이 지옥 같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 뭐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요거 해야 돼. 알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요거 해야 돼. 요거 하고는 나하고 따라합니다. 상관없다. 사무엘, 상관없다. 알았지? 요거는 너, 니하고 상관없어. 그냥 요건 내게 아니야. 친구하고 싸우고 다투고 울고, 그건 내거 아니에요. 나는 뭐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일로 간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 지금 역사하세요. 그렇죠? 자, 천군천사 임해요. 그래서 뭐가 되냐? 창조의 빛으로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내가 호흡하는 순간마다, 내가 숨 쉬는 순간마다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 일이 임해요. 내가 호흡하고 숨 쉬고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그게 뭐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날마다 호흡하고 숨 쉬는데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내 영이 살아나요. 요게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요게 먼저예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사람 만나고 뭐 찌진 뽑고 다 하는 거 그거는 두 번째. 뭐 사역하고 그것도 두 번째. 사역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 하시죠? 그것도 두 번째. 뭐가 아닌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돼. 그다음 뭐죠?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 집과 내 모든 곳에 뭐가 임하냐? 에덴의 축복이 임해요. 와, 요즘에요. 말도 안 하고 집중하고 있었는데 가정이 탁 살아나요. 그리고요,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예배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뭘 주시냐?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그거 갖다 주세요. 내가 설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요, 무슨 축복이 맞아?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지금 내가 앉고 서는 모든 자리에 뭐가 임하냐?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내가 보좌화가 돼요. 내 안에 보좌, 나에게 두신 그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요. 그럼 뭐가 일어나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지금 역사하세요.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미국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식구들한테 교회 안 왔어. 식구들 교회 안 왔는데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전달돼요. 아빠는 지금 집에 있잖아요. 근데 아빠한테 전달돼요.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시공간 초월. 요건 실제예요, 실제. 그다음 뭐죠? 무슨 빛이 임해요? 237의 빛이 임합니다. 그러면 무슨 역사 일어날까요?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요, 현장이 살아납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언약 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공부합니다. 공부가 너무 잘 돼요. 그리고요, 내가 무슨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코스로 가야 되는지 잘 보여요. 아,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뭐 우리 애들 뭐 시켜야 될까요? 어떤 학원 가야 될까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 했죠? 요거 누리고 있으면 공부는 잘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 기초니까.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요거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요거 하셔야 됩니다. 왜 요거 해야 되냐면, 자, 이제 매달 달이죠? 매달 달인가요? 따라합니다. 6월. 자, 6월, 따라, 6월. 6월 다음에 몇 월이에요? 7월 다음에 몇 월이죠? 8월. 8월 다음에 몇 월이죠? 자, 6, 7, 8, 이 주간은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에요. 진짜 왜 그러냐면, 6월 달에 우리 이번 주에 어디 가죠? 교사 세미나. 교사 세미나 이거 놓고 우리 랩런트들이 선생님들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 알겠지? 선생님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알았지? 너그 반 선생님. 어? 왜 그러냐면요. 이때 우리가 모든 여름 훈련의 방향을 다 잡아요. 무슨 훈련? 여름 훈련. 이거 굉장히 중요해. 올해의 피크가 뭐냐? 피크가 여름 훈련이잖아요. 1년 중 피크가. 여름 성경학교. 그래서 누굴 놓고 기도해요? 따라합니다. 교사 선생님들 놓고. 따라합니다. 우리 반 선생님 놓고 기도할게요. 교사 세미나 때 메시지 받습니다. 메시지 받으면 7월에 뭐가 있죠? 따라합니다. 리더 수련회. 전 세계 랩런트 리더들이 모여서 메시지 받아요. 그리고 8월에 뭐 하죠? 전 세계 랩런트들이 모여서 뭐 하죠? WRC. 그리고요, 우리 하나교회 하죠? HRC. 요게 언제 해요? 6월, 7월, 8월. 엄청 중요한 주간이, 달이 6, 7, 8. 이때부터 나오는 모든 메시지를 다 찾아 들으셔야 돼요. 교사분들, 다 찾아 들으셔야 돼요. 어제 전도학, 어제 산업, 어제 핵심, 어제 흩어진 제자들, 오늘 구역 공과 1부, 2부, 우리 강단, 계속 권찰회,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계속 흐름 타셔야 돼요. 그거 안 타면 8월 딱 됐는데 저 WRC 메시지가 그냥 8월 달에 그냥 WRC로 아니에요. 8월 달에 그냥 유목사님 WRC 때그 메시지 딱 던진다. 그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인 것 같아요. 이 흐름 안 타고 있으면 메시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모든 랩런트 교사 부모님들은 6월, 7월, 8월 달 무조건 따라합니다. 영적 집중. 그냥 영적 집중하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문제 많아요. 우리 문제 많아요. 문제 많아요. 문제 많고요. 갈등도 많아요. 갈등도 많아요. 그리고 뭐도 많아요? 위기도 많아요. 근데 영적 집중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답이 됩니다. 영적 집중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답이 돼요.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 집에 우리 애들 문제가 일어나는데 답이 돼요. 아, 이번에 여름 훈련 받으면서 치유받아야 될 거. 이번에 영적으로 도전해야 될 거. 아, 그게 보인다니까요. 근데요, 집중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요. 나에게 힘들어요. 짜증나요.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문제는 답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갈등은요, 뭐가 되냐? 갱신의 기회가 돼. 우리 랩런트들도 갈등이 있어요. 나는 수학을 잘 못해요. 나는 영어를 잘 못해요. 혹은 나는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혹은 나는 돈이 많이 없어요. 여러 가지 갈등되는 것들 통해서 갱신의 기회가 됩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요, 위기는요, opportunity. opportunity 뭐죠? 찬스. 모든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6, 7, 8. 제가 아예 다 설명했습니다. 6월에 뭐 있다고요? 교사 세미나. 7월에 뭐가 있어요? 리더 수련회. 세계 리더들이 모여서 메시지 받아요. 이 랩런트들 때문에 남길 자, 이 랩런트 남겨야 되잖아요. 그 지금 우리 목사님과 전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쓰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지금. 그럼 우리 목사님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8월은 뭐가 있다고요? WIC랑 HRC. 그 왜 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왜 합니까? 돈 주고 왜 합니까?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이거 메시지 왜 해요? 나 때문에. 오늘 목사님 새벽에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메시지는 나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70제자. 나는 70제자 아닌데 니 해라. 70제자 니 해라. 그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세요. 그래서 6, 7, 8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뭐 들어야 되죠? 랩런트를 뭐 들어야 되죠? 랩런트 뭐 들어야 돼요? 랩런트 전덕 들었다. 손 들어봅니다. 내리세요. 요거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듣죠? 오늘 초등부 메시지 끝나면 뭐가 있죠? 2부 강단 있잖아요. 나 2부 강단 듣는다. 시온은 받고 내가. 시원이도 받고. 또 승아 안 듣나? 들어야 된다. 알겠죠? 강단 들어와서 능이도 듣잖아. 봐라. 능이도 듣잖아요. 여기 반 세리 안 듣나? 들으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들으세요. 들어야 돼. 알겠죠? 지금 훈련이에요. 시오는 항상 들어요. 시오하고 시원이는 항상 들어요. 두 명 제가 알아요. 나머지는 따라합니다. 강단 말씀. 듣는 자리에 가자. 가서 그냥 자도 되니까 가서 앉아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요번 주에 교사 세미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가시는 분 손들어 볼까요? 그냥 번쩍 들으시면 돼요. 가시는 분들 놓고 이제 집중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내리시고 이분들이 은혜 받으셔서 또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집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교사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모든 쌤들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여름 훈련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